자, 이번 대결 주목장. 펼쳐주세요. 과연? 펼쳐주세요. 오, 누굴까? 누굴까? 과연? 누구? 어, 방소리. 야, 뭐야? 카니발이다. 의상 머리에 뭐야? 공작새야, 공작새 지금. 어, 오늘 베스트 드레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. 어, 김현자 선생님 나오셨어. 김현자 선생님. 강현자 선생님 오셨습니다. 강현자 선생님. 안녕. 나 12년 차 강설인데. 보지 마세요. 고개를 들라. 고개를 들라. 어, 박성현. 나. 아! 어디? 오, 그 탬버린. 탬버린. 아, 탬버린. 자기야 왜 그래? 나한테 왜 그래? 이뻐서 뽑은 거예요. 나 너무 예뻐서. 들이 제일 할 말 없이 하는 말, 네가 예뻐서 뽑았어. 딱 걸렸네요. 두 분 나와주세요. 락트롯의 신세계 강소리, 팔색조 트롯 미녀 박성현. 출사표. 네, 제가 또 이 탬버린 여신으로 이름을 알리지 않았습니까? 하지만 우리 언니 상대하는데 이 탬버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기대할게. 오, 도발 좋아, 도발 좋아. 미쳤다. 어, 제가 예선전에 방출 후보였습니다. 제 인생에 가장 정말 창피한 순간이었는데 오늘 그 창피함 네가 겪게 될 거야. 야! 제가. 무서워. 무서워. 오이 꼬이 꼬이 꼬이. 네,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. 강소리 씨가 부를 노래는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입니다. 아, 그래서 옷이 저랬구나. 사랑이 넘치는 거리에 있어 바람 시원한 강변 내에서 인류의 꿈들이 피어나한다. Oh, Seoul, Korea. 저 푸른 하늘에 남기는 깃발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평화의 성길
거의 디너스 엔딩 노래 아니야? 역시! 아니, 엔딩 무대를 하시면 어쩌냐고요? 인이어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. 아니, 자기야, 뭐가 안 좋다니. 박성현 양 다시 탬버린 들어야 될 것 같은데.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주사, 주사, 빨리 판에 메야 돼, 판에 메야 돼. 탬버린 판에 메야 돼. 야, 이거 부담되겠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퍼포먼스라도 선보일 건가 봐, 그렇죠? 저번 예선 때 퍼포먼스 팀들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솔직히 조금 열받았어. 퍼포먼스와 노래를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려고 제가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. 박성현 씨가 부를 노래는 김한선의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입니다.